교회의 한가로운 낚시터. 더위를 피해 몰려든 강태공들이 꽤 많아 보이네요. 남자들만 우글대는 이곳에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미녀. 낚시터에 앉은 영미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이구,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최고의 최고. 서비스로 커피를 돌리는 아리따운 영미 씨. 아무래도 이곳은 고기 잡는 물만 좋은 게 아니었나 봅니다. 커피 한잔 드시고 하세요. 아, 예, 고맙습니다. 아. 그렇다면 목 빠지겠습니다. 그런데 그녀를 지켜보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. 야, 여기서 뭐해? 저기, 네 형수 있잖아. 형수가 그렇게 좋아? 우리 형 아주 입 찢어지겠네. 어? 아이, 그럼 이쁘잖아. 하긴 형수가 한 외모빨 하긴 하지. 여기 낚시터도 형수 아니었으면 벌써 망했을걸. 아이, 그럼. 아내가 좋아서 싱글벙글인 형. 그런데 어쩐지 상만 씨는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. 그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형 부부를 지켜보던 상만 씨. 뭔가 생각이 난 모양인데요. 형수! 날 더운데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 어때요? 좋죠! 오, 형수를 위할 줄 아는 살가운 시동생이네요. 어디에 얼마나 실력 발휘를 하려나요? 아니, 그런데 형수가 먹을 커피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상만 씨 대체 왜 이러나요? 형수님, 자, 커피 대령했습니다. 감사해요. 역시 우리 손님밖에 없다니까요. 잘 먹을게요. 시동생이 직접 타준 커피를 맛있게 마시는 영미 씨. 이거 참 말리고 싶은 심정입니다. 아우, 나까지 시원해지네. 대체 상만 씨는 형수에게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? 둘도 없는 형제와 두 사람 사이에 낀 영미 씨. 이들 세 사람의 기묘한 낚시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어느 늦은 저녁, 상만 씨 부부가 연락을 받고 형네 집에 찾아왔는데요. 어이, 왜 이렇게 조용해? 형! 형님! 어? 아니, 뭐야? 에? 아, 형, 아, 형수님 뭐예요? 서프라이즈 파티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. 아, 형. 아니, 이게 다 뭐야? 아이, 참. 아. 정말 형과 형수는 상만 씨에게 가족 그 이상인 듯하네요. 상만 씨 제대로 감동받은 모양입니다. 앉아, 앉아. 오랜만에 동서도 이렇게 같이 모이니까 너무 좋다. 아, 예, 그러네요. 이러니까 저보다 형님을 이 사람 더 좋아한다니까요. 야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동수님, 잘 먹겠습니다. 네. 형, 잘 먹을게. 야. 많이 드세요. 꼭 드시고 진짜 맛있어요. 어쩐지 아내는 상만 씨에게 찬밥 신세인 것 같은데요. 맛없는 거 없어? 맛있어. 그럼 이 누가 상만 씨가 형 부부를 따르게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. 15년 전 고아로 형과 단 둘이 지냈던 상만 씨 형제. 형 지만 씨가 결혼을 하게 되자 홀로 나와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. 혼자 사는 남자의 생활이 다 그렇죠. 대부분의 끼니는 라면으로 때우는 일이 허다했습니다. 새댁이었던 영민 씨가 상만 씨의 집을 수시로 찾아왔는데요. 또 라면 먹어요? 좀 해먹으라니까. 아니, 형수님. 이거 반찬이니까 이거 해서 밥 좀 챙겨 먹어야죠. 아니, 안 그러셔도 되는데. 집안 꼴이 이게 뭐예요? 이렇게 청소 좀 해주고 가야겠네.
그렇게 살뜰하게 시동생을 챙겼던 영미 씨. 상만 씨도 그런 형수에게 남다른 정을 느꼈고 더욱더 형네 부부를 따르며 돈독하게 지내왔던 것입니다. 자영업을 하고 있는 두 형제의 우애는 특별히 남달랐습니다. 형의 말이라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는 동생. 그런 동생을 친구처럼 의지하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형. 중년이 넘어선 나이에도 두 형제의 우애는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했습니다. 오늘도 본인 가게는 뒷전인 채로 형 낚시터부터 찾아온 상만 씨. 근데 갑자기 안색이 변하는데 대체 뭘 본 걸까요?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과 다정해 보이는 영미 씨. 제가 잡은 걸 좀 보여드릴까요? 네. 아무래도 영미 씨가 고객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 같죠? 진짜 큰 거 잡으셨다. 큰 거 잡아야죠. 큰 거 잡아서. 그러실 것 같은데요? 그런데 형수를 바라보는 상만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. 자, 왔어? 어때, 점심 챙겨 먹었냐? 아유야,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덥냐 이거. 아유. 형수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니라 그래. 아니 여기 낚시터에 시커먼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옷 저게 뭐야? 무슨 맨날 치마야 치마는. 아유. 상만 씨의 타박에도 듣는 둥 마는 둥 형치만 씨는 크게 신경 쓰는 눈치가 아닌 듯한데요. 우유부단한 형의 태도에 짜증이라도 난 걸까요? 그날 오후 아무도 없는 빈 사무실에 들른 상만 씨.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요. 갑자기 형수 영미 씨의 가방은 왜 만질까요? 상만 씨 설마니 아니겠죠? 이런 세상에나 형수의 가방에 미끼용 지렁이를 넣다니요. 이래도 됩니까? 형수, 무슨 일이야? 그 가방이... 지렁이가 들어있는 가방을 열어봤으니 기절초풍할 밖에요. 그런데 시동생 상만 씨는 태연하게 말하네. 참이가. 아영수, 가방에 왜 지렁을 넣어놨어요? 징그럽게.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. 아, 징그러워. 형수를 괴롭히려고 작정이라도 한 듯 일부러 지렁이까지 던지는데. 아, 얘네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갑자기 형수가 미워진 걸까요? 대체 형수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? 며칠 후 외출에 나서는 영미 씨를 마중 나온 지만 씨. 많이 늦죠? 아니야, 빨리 올 거야. 갔다 올게. 그래. 재밌게 놀고 조심히 갔다 와. 약속이 있는 듯 걸음을 재촉하는 영미 씨를 상만 씨가 몰래 지켜보고 있습니다. 카메라까지 들고 있는 범이 이거 미행이라도 할 태세인데요. 그 후 영미 씨가 가는 곳이라면 항상 그녀를 지켜보며 사진을 찍는 상만 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형 부부의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애정이 남달랐던 상만 씨. 정말 수상합니다. 그로부터 며칠 후 상만 씨의 아내 효진 씨가 급하게 아주버님 지만 씨를 호출했는데요. 예. 제시 어쩐 일로 밖에서 보자고. 무슨 일 있으세요? 저기 아주버님 놀라지 마시고요. 이것 좀 보세요. 아니 이건. 재수 씨가 낸 휴대폰을 보고 깜짝 놀라는 지만 씨. 뭘 본 거죠? 며칠 전 가게 앞에서 뭔가를 들여다보던 상만 씨. 야! 홍상만! 당신 요즘 가게도 비워놓고 도대체 어디서 뭘 하다 이제 기어들어와? 어? 또 낚시
시켜봤었냐? 당신은 몰라도 돼. 내가 뭘 몰라도 되는데? 혹시 당신 여자 생겼어? 어? 이것도 뭐야? 어? 뭐냐? 아유,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. 저 사람이... 요즘 따라 외출이 잦은 남편이 부쩍 의심스러워진 효진 씨. 그날 저녁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이 감췄던 물건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던 효진 씨. 그녀가 찾아낸 것은 다름 아닌 형수 영미 씨의 사진이었다는 걸 알게 된 아내. 설마 남편이 형수에게 또 다른 마음을 품게 된 걸까요? 효진 씨의 의심이 시작된 것입니다. 이 사람 요즘 제정신이 아니에요. 아니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. 아, 사진이 뭐가 어쨌다고 그러세요? 아, 나 참 별. 왜 쓸데없이 제 동생 의심하지 마십시오. 아무리 재수 씨라도 저 가만 안 있어요. 예? 아주머니. 상만 씨의 수상한 행동에 대해 도리어 화를 내고 자리를 피하는 지만 씨. 이 형제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요? 그날 저녁 급하게 동생을 불러낸 지만 씨. 형, 갑자기 무슨 일이야? 야, 일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. 아무리 봐도 이 재수 씨가 눈치를 챌 것 같은데? 아이고, 이거 쉽게 끝날 일이 아닌데. 아무래도 형 지만 씨는 동생 상만 씨의 수상한 행동에 대해서 뻔히 아는 눈치인데요. 이 형제는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? 급하게 동생을 불러낸 지만 씨. 형, 갑자기 무슨 일이야? 야, 일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. 아무리 봐도 이 재수 씨가 눈치를 챌 것 같은데? 아이고, 이거 쉽게 끝날 일이 아닌데. 아무래도 형 지만 씨는 동생 상만 씨의 수상한 행동에 대해서 뻔히 아는 눈치인데요. 이 형제는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? 그리고 며칠 뒤 늦은 밤 한 남자를 산기슭으로 끌고 가는 상만 씨. 아, 이 자식 진짜. 그러더니 무차별 구타를 하는데 설마 납치 강도 짓을 벌이는 걸까요? 속수무책으로 두 형제에게 당하고만 있는 남자. 어째 잔뜩 불안한 기색인 지만 씨. 살려주세요. 그리고는 각서까지 받아내는데요. 돈은 제 날짜에 가져와. 늦으면 알지? 참 살벌합니다. 다음 날 아무래도 뭔가 큰일을 꾸미는 듯한 상만 씨와 지만 씨. 기분 좀 괜찮아? 두 사람 오늘도 분위기가 심각해 보입니다. 돈은? 아직. 아, 나 진짜 사람 또 열받게 만드네. 어, 상만. 아이, 진짜. 들어올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분노하는 상만 씨. 또다시 남자를 불러내 폭행을 시작하는데 서로를 의지하며 위화가 남다르던 형제가 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걸까요? 너 정말 간도 크다. 어? 야, 많이 다치지 않게 살살 해라. 살살. 아, 지금 그런 거 따지게 생겼어? 이런 놈은 반 죽여놔야 정신을 차린다고. 이제. 야, 야. 대체 형제는 누구를 이렇게 두들겨 패며 괴롭히는 걸까요? 그런데 이 남자 낯이 많이 익은 사람인데 다름 아닌 지만 씨의 낚시터 단골 손님이었던 정우 씨였습니다.
단골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던 형제. 그때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고 마는 두 형제. 격렬하게 저항하는 동생 상만 씨와는 달리 잔뜩 겁을 먹은 듯 순순히 따라가는 지만 씨. 이들은 그동안 무슨 짓을 꾸민 걸까요? 저 미꾸라지 같은 놈 잡아자가 이씨. 뭐요? 야, 내가 너 가만뒀잖아! 상만아, 그만하자. 홍지만 씨, 홍상만 씨, 이정우 씨 납치 폭행한 사실 인정하십니까? 인정은 무슨 인정을 합니까? 저놈이 우리 형 낚시터에서 무슨 짓을 했는데 조사하려면 제대로 하든가.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요? 야, 이거 좀 들맞았나 보구나. 정우 씨? 피해자 남성과 친밀해 보이는 영미 씨. 영미 씨와 이 남자는 어떤 관계일까요?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정우 씨? 평소에 말이 기막힌 듯 비꼬는 상만 씨. 대체 영미 씨가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? 한 달 전. 어, 아니 소주야? 술도 잘 못 마시는 사람이. 상만아, 나 이제 어떻게 살냐?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아까 낮에 네 형수의 휴대폰을 잠깐 보니까 이런 문자가 와있더라고. 아내에게 또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만 씨.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동생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. 형수가 진짜 바람난 거야? 나 이제 어떻게 사냐, 상만아. 내가 죽음에다가 네 형수 당장 이혼하자고 할 텐데. 심약한 형을 일단 달래기는 했지만 평소 믿고 따르던 형수의 배신을 상만 씨 역시 믿기는 힘들었습니다. 형을 위로해주기 위해 평소보다 낚시터를 자주 찾아갔던 상만 씨. 형수의 내연남이 낚시터 단골 손님이었던 정우 씨라는 걸 알게 되고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상만 씨. 봐라. 형수의 가방에 지렁이를 넣고 내연남에게 라면을 쏟으며 짓궂은 장난을 가장해 형수와 내연남을 괴롭혔던 것입니다. 하지만 두 사람의 미래는 좀처럼 그칠 줄 몰랐습니다. 우리 형 불쌍해서 어쩌나. 형수를 미행해 사진을 찍어 불륜의 증거를 모으고 있던 상만 씨. 아내 효진 씨가 그 사진을 보고 상만 씨와 영미 씨의 사이를 오해했고 아주버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. 효진 씨에게 사진까지 들키게 되자 초바심이 났던 지만 씨. 아무리 봐도 이 재수 씨가 눈치를 챌 것 같은데. 아이고, 이거 쉽게 끝날 일이 아닌데. 혹여 화난 마음 때문에 섣부르게 일을 그르칠까 차분히 계획을 세우려는데. 장례식장은 개뿔. 이거 그 놈이나 있는 거 맞지? 맞잖아. 야, 상만아. 난 이거 어떡하냐? 어? 어떡하긴 뭘 어떡해? 완전 끝장을 내버려야지. 외박까지 한다는 형수의 문자에 눈이 뒤집어지고만 두 형제.
내 연남을 납치해 폭행을 했던 것입니다. 마음이 약한 형을 대신해 형수에 대한 배신감을 가득 담아 내 연남을 폭행했던 상만 씨. 일어나. 일어나. 하지만 형제의 보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. 아, 진짜.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내 연남에게 1억을 지급할 것을 각서로 작성해 억지로 지장을 찍었던 것인데요. 돈은 제 날짜에 가져와. 늦으면 알지? 동생에게 매를 맞는 내 연남 정우 씨를 보는 지만 씨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. 고작 저런 놈에게 빠져 자신의 믿음을 저버린 아내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. 그로부터 며칠 뒤 내 연남에게 약속했던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형제. 다시 한번 내 연남을 납치해 각서를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폭행을 했던 것입니다. 내 연남은 두 형제의 업지에 가까운 폭행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형제를 신고하게 됐고, 약속했던 1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또다시 납치를 하게 되자 잠복했던 형사들이 형제들을 검거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. 결국 나란히 납치, 폭행, 협박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두 형제. 그렇다고 형제가 사람을 패고 돈을 뜯어요? 아주 용감한 형제 나셨네. 미안하다. 다 나 때문에. 아유, 내가 지금까지 이런 여자를 형수라고 믿고 진짜. 아유, 참. 저렇게 물러터진 남자랑 20년 동안 살아봐요. 차라리 저리 들어가서 비구니가 되는 게 낫지. 형수, 지금 뭐라 그랬어? 일어들지 좀 마. 형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한 동생과 그런 동생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형. 결국 강도 상해 및 공갈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형수와 아내에 대한 배신감으로 어긋난 선택을 했던 두 형제. 화는 더 큰 화를 부른다는 걸 형제는 왜 몰랐을까요?